지난 시간에 참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피조물들이 죄, 사망, 허무에 굴복한 것은 그 인간들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그런데 이 말씀도 다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 다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은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이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죽음이다. 그러면 나는 죽은 몸이구나. 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느냐. 깨닫는 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네. 나는 착하구나. 이 정도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교회에서는 상위 10위권에는 들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율법을 전혀 이게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알아야만, 와, 그렇다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겠냐라는 이제 절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누가? 그러면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길밖에는 내가 사는 길은 없어서 그러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를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은 뭐냐면, 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구나.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뭐가 필요해? 예. 네. 큰일 나. 나는 죽었네.
할 때 하나님이 은혜, 그렇죠. 은혜는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가페하고 같은 말이야. 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와 은혜, 아가페,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상국, 너 율법, 너만큼 지키면,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적어도 나는, 십계명에서, 안 시키는 지키잖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나는 토요일 날 간다고. 그 정도면 확실히 다른 교인들보다 나는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는 사람 아니야. 그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적어도 상위 10%는 들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적인 구원을 그렇게 항상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이 들어오게 해서 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 난 가망 없구나. 이렇게 가망 없음을 느끼는 사람. 그것은 또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예요? 죄가 더하구나.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것이란 말이다. 죄가 더한 사람에게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예. 그래. 너는 이제야 십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와, 정말 나는 기쁘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왜? 그걸 못 깨달으면,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반드시 어떻게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를 깨달아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 또는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걸 못 느끼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다시 읽어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더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와,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뭐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공고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썼는데, 공고하다는 말은 상당히 고상틱한 말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원래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원래 단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오, wretched man that I am 하고 뭐가 붙어 있어? 느낌표 딱 여기에 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wretched 사람이다. wretched. 우리 한국 사람들 이 wretched란 단어를 잘 몰라. 이거는 모든 나쁜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건 미국에 오래 살아야 이제 그러죠. wretched. wretched 그러면요. 이거는 비열하다, 형편없다, 쪼다다, 이거는 망점이다. 이런 모든 가장 나쁘고 열등한, 존티난다, 뭐, 비신사적이다. 이런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wretched예요. 그래서 아주 이 점잖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제 밥맛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wretched. 그래요. 이제 이게 막 최고의 욕인데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무식하다, 야하다, 야비하다. 이 wretched를 한번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wretched의 뜻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 뜻이 참 총동원돼서 모든 나쁜 얘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wretched man that 뭐요? I am 누구가 내가 공고하다는 말은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wretched란 말을 너무 격상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이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번역자가 사도 바울을 그런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 선생님을 좀 뭐요 격하시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뭐요 격하된 형편없는 존재들아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유교식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자 그래서 wretched.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wretched. 여기도 킹 제임스도 wretched. 그다음에 RSV도 wretched. 이건 다 꼭 가, 영어 성경은 이거 wretched로 통일되어 있어. NRS도 wretched. 그 다음에, 뭐, 다 wretched예요. 영어 성경은 이 wretched에 대해서 wretched. 보세요. What a wretched man I am. 와, 나는 이 정도로 wretched 한 인간이구나.
이런 이렇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기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와, 율법이 들어와서 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왜? 나를 봐.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는 살인 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 한 적도 없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봤어? 그러니까 율법을 무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 하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도 바울식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을 무슨 법으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도덕법. 율법을 도덕법으로. 도덕을 잘 지키라는 법으로 보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 로마 7장에서는 뭐라 하면, 아하,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었구나. 율법은 뭐였구나? 율법은 영적이었구나. 영적이었구나. 여러분, 도덕법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행위법입니다. 왜? 겉으로 속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상대방을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내가 때려 죽이면 나도 나도 이제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안 때려 죽인다. 또는 고소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고소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나쁘게 보겠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위치라면, 나의 상황이라면 고소를 해도 괜찮지만은 나는 이상구 박사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었다고 고소하면 뭐 이상구도 별거 없네. 그럴까봐 고소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고소를 안 하면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엇을 요구해? 내 마음이 내 본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봐도 어떻게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본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법이야. 그거는 영적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만 착하게 한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면, 중요한 말들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20절에 많아. 자, 이것도 20절이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것도 5장 20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이다. 그것도 로마서 8장 20절. 20절에 대충 자 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살인 안 했어. 나 바람 피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고 율법으로는 뭐라? 죄를 깼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지. 이거 네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덕적으로 잘 행해가지고 천국 간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같아도 뭐예요? 속에서는 다 호박씨 까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착할수록 호박씨 더 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나같이 호박씨 까는 놈 없다는 것을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정말, 정말 내가 옛날에 나 자신을 훌륭하게 봤다. 는 그 정말 웃겼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나이 사람처럼 나 바울처럼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잘 지킬 수 있고 잘 지켜야만 구원받 천국 간다고 가르치던 사람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과거 바리새인 시절이 어떻게 아니 꼬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Wretched.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뭐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도덕적으로 행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행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 율법 잘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 주실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단 거야. 없고 없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막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뭐예요? 뒤집어져 버려서 이런 것을 거듭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일평생 동안 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다가 화끈하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것. 그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보면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8장 자, 여기서 7장의 해결을 하나 하고 갑시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한 거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야. 거룩한 존재들만 지킬 수.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거룩해야 돼 하는 말과 뭐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 레츠가 어떻게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율법은 우리가 사도바리 드디어 깨달은 것은 율법이 무슨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율법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나타난 내 행동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장 20절로 다시 가서. 그래서 이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저께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어디다 가두셨다고? 그렇죠. 죄 아래. 불순종 아래 가둬. 왜? 뭐에 불순종 아래 가뒀다고 해? 율법을 보니까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그게 죄야. 불순종이 죄야. 그럼 죄 아래 가둬.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지. 죽음이지.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죠. 또 여기를 보면 자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시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죄인에게 뭐를 베풀려? 긍휼 은혜 이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 사람을 죽지 않고 구원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장으로 여기서 갈라디아서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니면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괴상한 말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성경이 모든 존재들을, 모든 사람들을 같은 말이에요. 죄 아래 가둬진 것은 누군데? 모든 사람들인데 왜 모든 것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자, 성경이 그러면 이건 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성경이 그러면 그건 율법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이니까 그때는. 그렇죠. 신약은 없었던 때야. 그래서 이 구약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을 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에스겔서 이런 선지자들이 쓴 글이 율법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그러면 이제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오경 율법 성경이 모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이유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뒀다. 우리가 죄 아래 안 가둬주고 착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리 없지. 이제 그 글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해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의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주신다? 네.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죽여서 살리는 것. 이 말을 하다. 구원은 죽여서 살리는 것. 이렇게 되면 성경에 모든 문제가 화끈하게, 속 시원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보지 않으면 사는 것이 뭔 줄을 모른다는 얘기야. 부자들은 배고픈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배고픈 게 뭔지,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봐야,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래 봐야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인가를 그제서야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성경에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전쟁을 칠 때, 그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예요?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건 너무하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그래. 네. 자,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와, 이러다간 죽겠네. 그러다가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암 걸려서 지금 죽을 상황이야. 그러니까 죽어봐야, 배가 고파봐야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듯이 이게 죽어봐야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는 다 온 그 이방인들이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이야, 우상. 우상신들은 철저하게 어떤 신들이에요? 철저히 조건적 신이야. 우상은 말 안 들으면, 어? 벌을 가해. 애군이 찾아와.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상신들이, 신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철저히 세뇌가 돼가지고, 전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가 뭐예요? 없다며. 결국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 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요? 아니요. 그렇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너 나쁘다 그래서 죽여야 될 형벌로 하나님이 사형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인상을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라?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다는 심판을 뭐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될 날짜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수야. 그 내가 사형수가 아니도록 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이상 사형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따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사형수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가만 놔둬도 어떻게 사형이야. 결국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그게 사형이야.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구원 하실 수가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사형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가불 내가 직접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이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줄 아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 줄 아세요? 니고데모입니다. 아시겠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거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 자기는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게 무선적 사고방식이야? 그게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고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샥샥 고쳐버려. 아무런 그것도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들로부터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요구하시는 조건이 없다고.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하려고 왔다?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구원하러 왔다. 어떻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제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야.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 보고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으면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지금 심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나는 안다. 네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 율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가서 율법을 과연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를 천국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너는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 네가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은 뭐예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냐? 심판이란 것은 이미 벌써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사형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장래의 심판이 또 필요하냐? 벌써 심판을 받아. 그런데 네가 받아야 될 사형수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 집행을 내가 뭐요? 대신 받아 주러 왔다. 그게 내가 중풍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 이유도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지 않느냐. 나의 사랑은 우상신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으면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너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네가 알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그렇죠. 점수를 매겨서 커트라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이란 게 나중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심판을 뭐요? 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데, 결국 죽는데, 그 정죄는 뭐냐? 그 죄목은 뭐라고? 그 정죄. 그렇지. 정죄는 이것이니, 자, 빛이, 예수님 자기를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생명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뭐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게 제목이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인데 뭐를 더 사랑해 버렸어? 사망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은 생명인데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살려주려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사형수들을 다 구원하려고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온 나를 나는 내가 너희들의 빛인데 이 빛보다 너희들은 조건적인 뭐요 사랑 그 어둠 율법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선택을 했다. 무엇보다 무엇을? 빛보다 어둠을.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너는 언제, 몇월, 며칠, 어떤 여자를 꼬셔내가지고, 설악산 벚꽃 구경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람 폈지. 그런 따위의 얘기가, 행위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참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조건적인 하나님. 그것은 어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때까지 조건적인 하나님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면서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바리새인이야 이거 이제 포기하라 이 말이야. 그럼 네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있으려면 나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거듭날 수밖에 없다. 그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은 심판을 다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율법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심판은 재판이죠.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 가지고 하는 게 재판이요? 법 가지고 하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란 단어도 이 세상 식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뭐요? 심판을 받아서 사형받게 돼 있는 존재. 그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겠어 해서 나를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네. 참. 그래서 야. 그래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까 계속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요? 죄 아래 거하고 있고 죽음 아래 거하고 있는 거지. 불순종 아래 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지. 우리가 뭐, 넌 이거 잘못했어. 이거, 너, 내가 다 알거든. 네가 그, 너는 회사 사장 할 때 말이야. 너 비서, 하고 잤어, 안 잤어? 너 그거 교회 가서 회개했어? 너 그거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했어? 안 했지? 회개 안 했지? 그제 회개 안 한 죄가 남아 있으니까 너는 뭐예요? 사형이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사형수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다. 렛치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좀 이렇게 윤곽이 잡힙니까? 예. 이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가며.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와 보니까 나는 그동안 일평생 아무한테도 회개하지 않고 숨겨놨던 죄가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는 분을 만나서 와 벌써 하나님은 벌써 나의 모든 죄를 뭐요? 용서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와, 이제는 살았다. 과거에 나는 알고 보니 폼만 잡고 살았었지. 나는 레치였구나. 그러니까 레치란 말을 나올만 해야 안 해요? 나올만 하죠. 나올만 하죠. 여러분, 이제 이제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이다. 막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낮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뜰잖아. 아첨도 뜰고. 그런데, 아첨을 뜨면 아하 얘가 지금 나한테 아첨을 떨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다 알지. 다 알면서도 그 아첨 뜨는 것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게 뭐가 그거? 이게 본심이 아니라고 아니고 아첨이란 거를 뭐요? 알면서도 그게 본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첨 뜨는. 이러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어. 그래서 아침 떨어서 하니까 더 기분은 괜찮아. 이게 사는 거요. 그 저도 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정말 그래 나도 그렇지야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더라고. 진심으로. 그래서 어쩌니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박사님, 박사님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물하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존재일까요? 이제 그 질문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은 그 존재가 그게 옛날 이 지구상에 살던 때 나의 나와 이것이 어떤 연결이 돼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써야 되는데, 답변 쓰려고 탁 하니까 레치드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아무 연관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썼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나는 태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옛날 나와 별로 연관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냐 하면, 이제 그런 제가 뭐 아참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면서 그런 것도 나도 즐기고 있잖아.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깨달았다 캐싸면서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지금 인간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훌륭하게 봐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짜 나는 이거는 wretched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막 옛날 지구상에 살던 그때 나하고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나하고 막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당시의 나를 그 나의 미련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그래서 자꾸 그 옛날 나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뿌리는 어디 있다? 땅에 있다. 이제는 땅에 나하고 하늘에 나는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다고 그랬잖아. 그 새로운 건 진짜 새로워야 새로운 거지. 옛날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뭐 새롭겠냐. 그래서 나는 제발 새롭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새로움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일 것이다. 아. 그래야 내가 나로부터 지금 현재 오늘의 나로부터 나는 뭐예요? 와, 해방.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상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때가 되면 몇천 배, 몇만 배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세 발의 피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상상을 못 해.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천국 갈 희망은 참 아름다운 희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이 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이 사망과 생명의 대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진리, 조건적 사랑은 죄요, 사망이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은혜요,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게 진짜 은혜, 사랑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온 피조물들에게 확실히 나타내어 보이셔서 결국은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다가 만드셨다는 것. 땅에다가 만드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생하는 보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죽음을 맛봐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새끼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놈이니까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얘들이 우상신을 섬기다가 이제 죽음을 탁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가신문에 있네. 아파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칼을 맞아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블레셋 이방인들을 방문하셔서 최종적인 설득을 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자꾸 우리는 형벌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철저한 조건적 습관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는 형벌을 가하라는 뜻이 아니요. 얘들은 이 죽음을 빨리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모든 부조리는 어떻게 해결이 딱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여서 어떻게 죽여서 율법으로 죽여서 율법으로 죽여놔야 이야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바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게 이제 은혜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죽여서 살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나는 죽었구나 율법을 보고 죽었구나 할 때 예수를 보내서 살려 주시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자,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율법은.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지. 은혜로 생명을 주시니까.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죽여서, 그렇죠? 율법을 받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여서 그 다음에 예수를 아들을 보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율법과 예수로 구원을 주시게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 그렇죠. 여기서 일단 끝내십시다. 그래서 핵심은 죽여서 살린다. 죽여서 살린다. 이게 이거야. 죽여서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매일 구원받노라. 나는 매일 사노라. 같은 말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자, 자, 우리 하나님, 죽이시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 참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 왜? 먼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니까. 참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그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살고 결국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 그 사랑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와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생기를 받아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